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김은정 씨, 어,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해.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야,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요. 네, 가운데 구석 아니면 거기. 네, 네. 자, 편한 자리 앉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더운데 머리는 왜 풀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데. 아, 여기. 아, 얼굴 크게 나올까봐 헤어스타일로 이렇게 죽이시려고. 네. 어, 지금은 아주 이쁘신데요, 뭐. 네. 풀길 잘하신 것 같아. 네. 네. 어? 머리를 푸니까 호감도가 추락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 다시 묶어야, 예, 다시 묶어야 되겠네. 하수없이 묶어야 돼요. 네. 네. 자, 이름은 은정씨고 현재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우리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저 언니하고 이름이 똑같대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언니는 잠 깨는 데 최고라니까 글쎄. 자, 어, 은정 언니, 네, 현재 무슨 일 하신다고 그랬죠? 아, 저 언니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뭐라고요? 서비스업에 종사 중. 서비스업에 종사 중이신데, 네, 무슨 서비스업이요? 아, 네, 관심 있으세요? 아, 관심 많대요. 오, 관심 많대요. 네, 자, 무슨 서비스업이네요? 저는 마트에서 일해요. 네? 마트에서 일해요. 마트에서, 마트에서 뭔가 어서 오세요 고객님 뭐 이거 하시는 것 같아. 네? 그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계산 담당하시나 봐. 네. 자, 좋습니다. 네. 나 그쪽 구석에 앉아서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와야 되는데. 예, 네, 맞아. 고기 앉아야 되는데. 이거 네. 오늘 못하면 네. 출혈이 좀 클 것 같아요. 출혈이 크죠? 꽉 찼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 이제 큰일 그런 났어. 것 같아요. 출혈이 커요. 좀 클 것 같아요. 아, 커요 오늘. 네. 자, 준비는 결혼 유무요? 어, 결혼 유무도 뭐 알아야 돼요? 네. 결혼 유무까지 얘기 달라요. 아, 싱글이에요. 싱글. 자, 싱글. 자, 연상도 좋아하나 보지 우리 송아재님이. 송아재님이 연상도 좋아하시나 봐. 상당히 나이를 어리게 보시나 봐. 그런가 네. 봐요. 네. 서른 살로 보나 봐. 네. 네. 닭띠리세요, 닭띠. 닭띠. 닭띠만 가르쳐 줄게, 닭띠. 이분이 닭띠야. 아, 닭띠라고? 네, 닭띠. 그럼 몇 살? 아이고, 저 언니. 저 언니 눈치도 없어. 그 얘기를 왜? 마흔다섯만 닭띠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아,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한다. 네. 닭띠인가 봐. 그쪽 언니도 닭띠예요? 아니거든요. 네. 어려 보이잖아요. 저 어려 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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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는 70 먹어도 저 목소리 나올 것 같아. 네.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네. 영원한. 네. 영원한 목소리를 앞에 있는 오빠가 아주 그냥 80대도 저 목소리 나올 것 같아. 저 언니는. 네. 네. 양띠 같아요? 이 언니 양띠? 무슨 띠? 네. 어려 보이죠? 양띠예요? 맞죠? 네. 키즈네요? 키즈? 네.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우리가 손해야. 못 맞춰. 네. 자,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아, 리아의 눈물이야. 리아의 눈물? 어, 이것도 어려운데. 이야. 아니, 이왕이면 어려운 노래 부르고 나서 쏘시려고.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어. 쉬운 노래 부르고. 아, 리아의 눈물. 어려운 노래 부르고 좌절하는 거. 아니, 그, 은정 언니.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쌍라팔이라고 그래, 쌍라팔. 네. 내비둬요, 내비둬. 알았어, 내비둘게요. 네. 아, 자, 리아의 눈물 갈게요. 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박수, 박수. 내게 그런 슬픈 일이 없을 줄 알았었는데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있어 널 닮아버린 모습도 그 무슨 소용이니 나는 이제 널 본다는 건 욕심이 돼버린 거야 울어서 눈물을 참지 못해 울어서 웃는 눈을 감고
네, 듣는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 자주 부르시는 노래냐고, 네, 여쭤보네요. 자주 부르시는 노래입니까? 아니요. 자주 안 부르시는 노래, 어쩌다 한번.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좀 매끄럽지가 조금 못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자주 부르는 노래 하나 좀 불러주세요. 자주 부르는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 네, 자주 부르시는 노래. 내가 해야겠다. 그냥 숨이 쉬셔도 돼. 무슨 노래 하나 불러래요? 자주 부르시는 노래. 자주 부르는 노래.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리고 있는데. 네, 뭐요? 이선희의 인연이요. 이선희의 인연. 오, 이것도 어려운 노래인데. 오, 자, 이선희의 인연. 그럼 꽝인가? 자, 이선희의 인연. 네, 갈게요. 네. 머리 점매 주세요. 점매 줘야 돼요? 야, 이거 인연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많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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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앞에 제가 앉아야 되나요? 앉으세요, 원정 씨. 지금 원래 이쁘긴 해요, 제가. 한 장씩만 드리고 갈게요. 저도 앉으세요. 우리 앉으면 떨어지세요, 앉으세요. 동력 하늘인가, 이게? 네, 동력 하늘. 동력 하늘. 난 소맥 좋아요. 네.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역인지. 동역하네. 여기는 다른 자리에 응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동력 바람이래요. 네. 자, 가봅시다. 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쓰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점수가 많이 올라와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봅시다. 네. 자, 공개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내치놈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예. 야, 노래가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호흡이 좀 버거워 보인다고. 오늘 왜 그랬어요? 술 마셨잖아요. 술 마셔서. 술 마셨잖아요. 야, 선곡은 좋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아, 쉬운 노래를 하셨으면 더 나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술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 세 명 다 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팀은 그 팀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왜 그래? 아, 제발 괜히 시켰나? 안 마셨을 때 좀 시켜줘요. 술 안 마셨을 때.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석하게도 그쪽 테이블에서 통과를 못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네. 자, 내가 세 병 쏠게요. 네, 그 테이블에다가. 네. 괜찮죠? 네, 내가 세 병 쏠게. 네, 괜찮아요? 아파하지 않았대요. 네. 자, 원더우먼 언니 출동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 네, 두 곡 연달아 들어주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원더우먼 언니 어디 갔어, 근데? 예, 네? 원더우먼 언니. 네.